안녕하세요. 등대셰프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 요리 중에서 버섯, 야채, 누룽지탕을 만들어줄 거예요.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신 것 중에 해물 누룽지탕 많이 드셔보셨죠? 네, 아이들한테는 해물보다는 버섯과 야채가 좋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용한 누룽지탕을 만들어줄 겁니다. 오늘 좀 특이사항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킨스톡을 사용할 거예요. 저는 치킨스톡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치킨스톡 만드는 방법은 위에다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참조해보시고요. 여러분들 치킨스톡 없으시면 그냥 물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. 그럼 재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재료를 다 손질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전분을 풀어 놓겠습니다. 저는 치킨스톡으로 전분을 풀어 줄 거예요. 여러분들 치킨스톡 없으시면 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누룽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 완성접시에다 먼저 덜어 놓으세요. 그래서 마지막에 볶은 다음에 바로 이제 부어 줄 겁니다. 자, 이제 재료를 볶아줄 건데요. 재료를 볶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 세기예요. 불 세기를 좀 세게 해주신 다음에 계속 볶아주시면 됩니다. 중간에 불 줄이지 않으셔도 돼요. 자, 불을 올려주신 다음에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좀 뿌려주세요. 강아지들은 어떤 양념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볶아주신 상태에서 바로 육수를 넣고 좀 끓여주시면 됩니다. 청경채는 맨 마지막에 그냥 살짝만 넣어줄 거예요. 지금 볶아주지 않고요.
뉴스가 끊기 시작하면 물 전분을 풀어서 마무리 해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끊기 시작하면 이제 청경채를 마지막으로 넣어줄게요. 물 전분을 넣을 때는 끓을 때 꼭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 끓었어요, 이제. 농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누룽지 준비해 준 데에다가 덜어서 이제 완성시키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식으면서 누룽지가 퍼질 거예요. 아이들은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좀 따뜻한 상태에서 좀 맛을 볼게요. 아무 양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물만 좀 해서 먹겠습니다. 그런데 이 누룽지 맛이 우러나와서 이 구수한 맛이 있네요. 이제 국물도 치킨 스톡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칠맛은 납니다. 자, 그럼 좀 식혀서 아이들 먹여주겠습니다. 자, 식판 이거.